조국 학사의 저자인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정청래 지역구인 마포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공천 절차가 남아있지만 한동훈이 오늘 서울시당 신년회에서 김경률을 직접 불러 올려서 마포을의 정청래를 저격하는 자객으로 김경률을 공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경률이 비대위원 되고 난 다음에 김건희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김경률이가 지금 김건희 여사님께서 주가 조작은 해서 상당한 금전적 수익을 얻기는 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어율될지는 모르겠다. 내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 처벌받을 일은 아닌 것 같다. 라는 개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경률이라는 자가 그래도 공인회계사고 좋은 대학 나와서 공인회계사를 했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자잖아요. 세상 물정은 아는 자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 주식거래소, 한국거래소의 주가 주식거래 기록을 조회를 해서 검찰이 의뢰하고 주식 한국거래소에서 응답을 해서 김건희가 14억, 최원순이 6억, 그리고 나머지 4명의 큰손들이 25억, 25억, 10억, 11억. 이거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김경률이가 자기는 나름대로 그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김건희 여사님께서는 주가 조작에 가담해서 이익을 편취한 것, 선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6명, 김건희를 포함해서 6명 전체가 다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 어율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지는 회계사니까. 김경률이 이래가지고 마포구의 정청래한테 공천 도전장, 공천 받아서 본선에 진출할 수 있겠나? 김경률이가 제가 심어놓은 엑스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국민의힘에다가 심어놓은 엑스맨들. 지금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112명이 있고 서울법대 출신의 검사장과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한동훈도 윤석열과 김건희라고 하면은 입을 싹 자크를 매다는 상태에서 닫아버린 상태에서 김경률 혼자서 나서가지고 김건희 리스크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김경률 씨가 없었으면 진짜 국민의힘은 곤란할 뻔했어. 112명의 국회의원과 15명의 비대위원 가운데서 김건희 리스크를 이야기하는 단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김경률 회계사께서, 비대위원께서 김건희 리스크를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시네? 하하하하. 그런데 걱정이 되긴 해. 김경률이 과연 윤석열의 공천 학살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을 오늘 한동훈이가 공천하겠다고 했는데 공천 받을 수 있을까? 앞뒤로 오늘 한동훈으로부터 김경률이 마포구의 정청래 저격수 호명받고 난 다음에 김경률이 기분이 입이 째져가지고 했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앞뒤 전후를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아, 정말 골 때리는 상황입니다.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아니, 지금 윤석열 정권의 2인자라고 할수 있는 한동훈이도 지금 20일이 넘는 동안에 김건희, 윤석열 말도 사람 이름도 못 부르고 직위도 못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
김경률이 니는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공천을 받을 수 있겠니? 참 웃깁니다. 경률아, 경률아, 공천 받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또 터뜨려라. 내가 본선에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 만나보니까 모든 지역 주민들이 만날 때마다 김건희는 왜 감옥 안 가느냐, 김건희 수사 왜 안 하느냐, 이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선거운동을 못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고 김건희 여사도 처먹은 만큼 토해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그때 가서 한 번 더 해라. 저는 김경률이가 양심이 있는 자라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지가 이제 정치하겠다고 뛰어들었고 선거에 나서서 당선되겠다고 뛰어든 자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본능이 발생되느냐, 발휘되느냐 하면은 생존 본능입니다. 국민의힘의 생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출마자가 된 김경률의 생존이 자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 되는 겁니다. 선거란 본디 그러한 겁니다. 특히나 시대정신이나 대의하고 관계없이 자신의 개인적 출세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에 뛰어든 자들의 특징, 우리가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대정신과 소명의식을 갖고서 개인을 희생하면서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시대정신이나 소명의식은 개나 돼지나 조벌이라고 하고 자신의 이익과 출세만을 위해서 선거에 뛰어드는 자들, 이 두 종류의 자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김경률이 자기 입으로는 시대정신과 소명의식을 이야기할지언정 실제 본 모습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정치에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의 오랜 빌드업이 2024년 총선 출마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보는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한 빌드업이었다는 것,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률이는 서울의 강남 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다 험지로 돌변한, 게다가 서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당의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정청래하고 붙어야 될 입장에 서 있는 김경률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존, 즉 당선을 위해서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의 등에 칼을 꽂을 준비를 하고 있는 자가 바로 김경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률이 공인회계사가 된 이후에 참여연대에서 여러가지 시민활동을 진행을 했는데, 2019년 조국 사건이 발생하자 오랜 시간 활동했던 참여연대와 시민운동에 등에 칼을 꽂고 배신을 해서 나선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한번 목격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김경률이가 향할 배신의 칼은 윤석열 정권에게 향해 있고, 그 윤석열 정권의 타겟에는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경률이 본선에 나가서 진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선에 나가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재미난 일을 보시게 될 겁니다. 김경률은 자신의 당선을 위한 선거전술의 제1번을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여당 내에서 바른말하는 야당이 되겠습니다.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토에 따라서 김건희 영부인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고 죄가 있다면 감옥 가고 벌어들인 돈이 있다면 모두 다 사회에 환원하고 국고에 귀속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가 애국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치를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전상훈 TV와 함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한쪽 편에 서서 딱 한쪽 편에 눈을 가지고서 선거판을 바라보면 놓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선거에 투입된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 후보들 자신의 당파성에 매몰되어서 세상의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놓쳤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은 180석의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다수당이고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치 신인에게 110석밖에 없는 국민의힘에게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를 한 겁니다. 전상훈 TV가 지향하는 모토는 여러분들 저에게서 이재명을 꿀 빨듯이 빨아주는 방송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근거 없이 이재명을 비판하지도 않겠지만 근거 없이 이재명을 지지하지도 않을 겁니다. 근거 없이 이재명을 민주당을 핥아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객관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냉철하게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시대정신에 대해서 토파보고 시민들의 의식 흐름들, 주권자들, 유권자들의 의식 흐름을 객관화시켜서 알려줄 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저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민주당이 내 목숨보다 소중한 정당이라고 생각하시는 민주당원이나 민주당의 열혈 지지자 여러분,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제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경률에 대한 논평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민주당의 적극 지지자, 이재명의 열혈 지지자는 전상훈이 조금 전에 김경률에 대해서 논평한 것과 같은 논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김경률은 죽일 놈이에요. 김경률이는 그냥 죽일 놈이에요. 왜? 윤석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단순하게 초등학교 애들처럼 장화홍련전처럼 선악구도만 가지고서 세상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김경률이라는 특이한 인간이 비대위원에 들어갔는데요. 사실 김경률이라는 자가 들어가서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이제 김경률이 국민의힘의 공천장을 받고 마포올의 정청래라는 강적을 만나서 싸우면 하면 할수록 그의 입에서는 윤석열 찬양가보다는 윤석열 배신가, 김건희 배신가가 더욱더 높이 배신가가 더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천 기간 중에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진짜 공천을 받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김경률의 선거운동 공천 이후에 한 달 기간 동안에는 김경률이 쏘아올린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배신가가 서울과 대한민국을 수놓게 될 겁니다. 김경률이는 그렇게 하고도 남을 자예요. 그 정도로 뻔뻔한 자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자이니까요. 김경률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참여연대와 촛불시민혁명 때 참여연대 역할 등이나 시민운동의 역할 등을 감안해 보자면 김경률이가 갑자기 2019년 조국 사태 때 돌변해서 검찰 편에 설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경률이는 자신이 싸워왔던 10년여의 시민운동, 김경률은 요즘 그렇게 이야기했죠. 좌파 시민운동, 참여연대의 시민운동, 일제히 배신하고 검찰의 윤석열 편에 섰습니다. 반조국 편에 섰습니다. 이제 김경률이가 총선 때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정도로 김경률이는 보기 드물게 배신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